자,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가 역시 반도체, 그리고 대형주들 중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무려 지금 8%가 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새해 들어서 어쨌든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계속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정부에서 어쨌든 뭔가 좀 세액 공제라든지 혜택을 주면서 조금 시장을 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주가는 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일단 이게 근본적인 내용을 요 내용 때문에 올렸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수가 일단은 상당히 많이 연초 연말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이죠. 연말부터 지금까지 많이 빠졌습니다. 떨어졌죠, 그리고 생각보다 가대낙폭이에요. 가치 대비했을 때 PBR도 지금 봤을 때 0.8 수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 구간인데 지금 이제 빠진 이유가 특별히 지금 악재가 나온 것들은 거의 반영이 다 됐어요. 근데 뭐 그냥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악재가 있어서 보다는 수급이 깨졌다. 수급이 없었다.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지금 뭐 거의 이제 관심도 없었다.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제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시장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금융, 은행주들이 지금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지금 좀 쉬어가고 뭐 아무래도 테슬라 이런 이제 어제 하락하는 요인들이 좀 있었을 수 있고.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은행, 그다음에 건설 이런 쪽들, 대형주 위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. 이런 측면에서 좀 반도체도 어찌 보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가대낙폭이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왔던 게 좀 더 크다.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세액공제가 들어왔다. 그건 이제 알파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좋은 뉴스로 좀 작용했다. 이게 이제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선정한 기사는 이제 반도체인데 일단은 내용을 봤을 때 반도체 업계가 이렇게 되면은 3년간 총 어느 정도냐면은 6조 4천억 정도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.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실적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체 실적 같은 게 올해 작년보다는 대부분 이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, 평가가. 그런 와중에 거의 이제 오아시스 같은 그런 뉴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국가의 이런 전력 산업인 이 반도체의 경쟁력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세제 지원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좀 돋보이고요. 그다음에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, 이런 부분을 더 한다면은 세액 공제율 10% 상향해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25%, 대기업 같은 경우에 35%까지 세액 공제한다. 요 뉴스가 또 어찌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에 또 일단 또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제공이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설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 부분이라든지 경기 침체 때문에 뭐 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되었을 건데 이런 부담되는 것들을 살짝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가 너무 빠진 경향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에서 새해 들어서 세액 공제하겠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플러스 알파로 한 숟갈 더 얹어지면서 오늘 결국에는 어제 그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안 좋다가 오늘 결국에 새해 이제 한 3거래일, 세 번째 거래일쯤에 이제 좀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역시 반도체 섹터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반도체 섹터 여전히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이제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에 또 장비도 있지만 소부장이라고 하죠. 소재 뭐 이제 부품 장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섹터가 세분화되어 있고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너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일단은 뭐 이제 강하게 견인을 하지만 그 밑에 일단은 코스닥도 장비주들 그다음에 소재주들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장을 점유율이 좀 높은 이런 이제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비주들을 좀 그 전체적인 반도체 중에서 장비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전공정 반도체 장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올해 이제 전 세계 전공정 반도체 장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2% 정도 낮을 거다. 그러면 이게 수치로 970억 달러거든요. 그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설비에 대한 투자 증설이 이미 작년에 거의 고점을 찍었다. 코로나 이후로 고점을 피크를 찍었다.
이렇게 보는 이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매크로 환경,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매크로 환경이 좀 악화되었던 부분, 이 부분도 있고 설비 투자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축소가 되겠죠. 네. 네. 그렇게 되면 지출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제 전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2023년에 또 컨센서스가 전 세계 전공정 반도체 장비 지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10%에서 20%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된다. 그리고 또 파운드리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뭐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등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, 파운드리 쪽은 아직 TSMC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파운드리 네. 설비 투자. 장비에 대한 이런 설비 투자 자체도 2022년에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2021년에서 22년간은 이 상황에서는 거의 12% 증가했지만 2022년에서 그러니까 작년이죠. 작년에서 올해 이제 오는 입장에서는 예상치가 전년 대비했을 때 8% 하락한다. 네, 파운드리 설비 투자도 좀 줄어드는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이제 세액 공제가 들어왔다. 네, 그러면 이쪽 섹터들은 당연히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중에서 이 섹터들이 오늘 좀 상승률이 그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. 네, 그 종목들을 이제 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전공정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 어떤 네. 것들이 있을지 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? 일단은 제가 한 부분 또 약간 포인트를 또 말씀을 더 드리면은 종목 보기 전에 세액 공제 확대 소식이 시설 투자에 활성화된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공급망 차질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래서 업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가별로 뭐 블록화한다. 자체적으로 내재화한다. 왜냐하면 공급망이 깨지다 보니까 아 이제 뭐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막 조달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양성해서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내재화 측면에서도 이 전공정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. 이 부분도 이제 좀 부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종목을 이제 보겠습니다. 일단은 PSK라는 종목이고요. 네.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오늘 거의 11% 올랐습니다. 11% 가까이 일단은 올랐고 종목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들어왔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아무래도 미국 쪽에 네. 설비 투자가 좀 많이 진행이 되는 편이거든요. 네.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비에 대해서 이제 증착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는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 않나. 네, 그래서 좀 11% 정도 상승하고 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. 주성 엔지니어링. 네, 요거는 뭐 태양광도 하지만 오늘 거의 7% 가까이 상승하는데 주가 흐름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.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들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들이 좀 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별해야 되는지 그걸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거에 네네네.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. 원익 IPS요? 네,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10% 가까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대부분 뭐 7% 미만, 5%, 뭐 6%, 7%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자리 숫자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전공정 장비예요. 네네. 네, 뭐 7%라든지. 그러기 때문에 이 전공정 장비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제우스입니다.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은 작년에 반도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많이 안 빠지고 올랐어요. 오히려 올랐습니다. 네. 11월까지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부분을 좀 약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낙폭 가대되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와도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네 개 정도를 좀 보시면 좋고 제가 이제 보는 최선호주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. 이제 바로 마지막에 드렸던 제우스입니다. 제우스요? 네, 일단은 그 이유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 장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이 네 개의 이제 종목들을 실적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제가 이제 원익 IPS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네, 주성 엔지니어링 PSK 이 네 세 가지는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올해는 작년보다 안 좋습니다. 네, 안 좋지만
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예상치가 좋다. 네,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삼성전자가 새해 가장 첫 번째로 투자를 한 게 로봇주였어요. 네, 로봇 관련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. 잘 아시다시피. 근데 로봇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우스가 또 신사업으로 로봇 관련돼서 산업용 그 로봇 사업에 대한 이런 이제 또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좀 있다. 네,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은. 아, 이게 지금 주가가 PSK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랐는데 제우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랐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왜냐하면 PSK나 또 주성 엔진이 내일 또 이제 많이 오른 만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지 그렇겠죠. 않습니까? 근데 제우스 같은 게 또 많이 안 올랐다고 하면은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저가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매매보다는 올해 실적까지 봤을 때 좀 투자를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 개선세도 기대가 되고 이 반도체 이 장비 네. 전공정 반도체 장비주 중에 최선호주로 제우스를 꼽아주셨어요. 가격 전략을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? 네, 가격 전략은 일단은 매수가는 25,200원 잡아드리고요. 네. 네, 뭐 지금도 일단은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뭐 이런 시간인데 오늘 뭐 다 사기보다는 네. 제가 봤을 때 이 추세선을 일단은 하단을 봤을 때 요 추세선을 안 깨지면은 네. 하단 추세선이죠. 여기 뭐 손절가로 잡아도 되는데 22,000원대를 안 깨지면은 이제 25,000원에서 22,000원까지는 여유롭게 네, 지금 뭐 바로 급하게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뭐 시장이 이제 오늘 첫 반등이기 때문에 네. 급하게 할 거 없이 천천히 좀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수적으로 28,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저가죠. 어제 저가입니다. 22,000원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올해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. 세액 공제 혜택, 뭐 시장이 워낙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의 여부, 그리고 세액 공제를 통해서 반도체 투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전공전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 제우스를 꼽아 주셨으니까요. 제우스의 주가 흐름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슨 일이고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전문가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